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쉽지 이런 거니까.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 이슈. 이번에는 부정출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저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부인과 질환을 다루기도 했고 이번 주에 좀 자궁출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자 해요.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잘 전달했나 고민을 한 적이 많은데 박땡땡님, 김땡땡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선 부정출혈은 생리기관이 아닌데 하혈을 하는 증상을 말해요. 소변이나 분비물에 하혈이 조금 섞여 나오는 것도 부정출혈이고 생리 시에 생리량이 늘어나는 것도 부정출혈이라고 해요. 해부학적으로는 용종, 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망암, 자궁경부암 등으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는 용종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출혈이 일어나는 용종은 반드시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출혈이 반복되면 병원 검진을 받아서 기질적 질환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기질적 원인을 확인해 보니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기능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생리와 자궁출혈에 관련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FSH. 뇌하수체에서 FSH를 분비를 하면 난소에서 배란이 되도록 도와주고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도록 만들어줘요. 적당히 난포가 성숙이 되고 적당히 내막이 두꺼워지면 그 다음에는 뇌하수체에서 LH를 분비를 해서 난포를 뚫고 난자가 나오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찢어진 난포가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해서 이런 형성된 내막이 유지되도록 도와주죠. 이 내막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정란이 안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는 임신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두 가지 호르몬을 꼽아보자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에요.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면 파탄과 소태의 양상이 나타나면 부정출혈이 일어나게 돼요. 각각 에스트로겐, 파탄, 소태출혈, 프로게스테론, 파탄, 소태출혈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탄은 한 번에 무너진다는 뜻이고 소태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에스트로겐 파탄성 출혈은 전체 기능성 자궁 출혈의 80%에 해당이 되는 유형이에요.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이 유형에 의해서 자궁 출혈이 일어나요. 배란이 잘 안 되면 배란된 난포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 잘 분비되지 않겠죠. 그럼 에스트로겐만 수량 분비가 계속되는 거고요. 증식만 되니까 왜 모래도 이렇게 쌓으면 위에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렇게 흘러내려서 출혈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에스트로겐 파탄성 출혈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에스트로겐 소태성 출혈. 이건 흔한 유형은 아니에요. 높은 에스트로겐 농도 때문에 자궁내막이 과증식되는 건데 뭐 난소 절제나 방사선 치료 때문에 난소 기능이 아주 없는 경우 이때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을 쓰고 난 뒤에 요법을 중단할 때 그때 나타나는 출혈이에요. 프로게스테론 파탄성 출혈은 보통 피임약을 복용할 때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프로게스테론 소태성 출혈. 에스트로겐이 조금씩 분비가 되는데 갑자기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됐다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출혈이에요. 정상적으로 월경이 나오는 원리이기도 해요. 호르몬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어렵죠. 자, 원인은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치료법은 뭘까요? 피임약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지난번 건강 이슈 시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은 무배란이었고 그때도 치료약이 피임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출혈이 잦아도 피임약을 먹어요. 왜냐하면 자궁출혈과 무월경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배란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예요. 똑같이 배란이 안 되어도
어떤 사람은 모활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궁출혈로 가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향성을 나눠놓은 게 바로 한의학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자궁출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래로 나는 코피라는 비유를 들어드리거든요. 이럴 때 환자분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원장님 너무 이해 잘 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헐 너무 비과학적인 설명 아니에요? 라고 그런 눈치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혈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혈열, 참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저도 처음 공부하면서 이해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체온이 36.5도로 동일한데 뭐 피의 온도만 올라가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혈열이라는 단어를 현대의학적으로 바꿀 수 없나?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혈열이라는 복잡다단한 기전을 현대의학적으로 표현을 해내려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아니 그렇다고 피임약만으로 멈추지 않은 하혈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 혈열이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보통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열을 꺼줘야 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혈열은 피가 뜨겁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혈행이 빨라지고 말초 혈관이 확장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을 꺼준다는 말은 출혈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차가운 약재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인삼, 홍삼 먹고 코피 흘렸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인삼, 홍삼을 드시고 하혈을 해서 한의원에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자, 제가 예전에 화와열이라는 강의를 할 때 일단 내부에서 생긴 화와열은 목의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목 바깥이면 어디예요? 얼굴과 머리, 손, 발목 바깥, 발. 그리고 제가 강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눈, 코, 입, 귀 위에 구멍과 동시에 아래 구멍으로도 출혈과 염증이 생겨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떡하죠? 다시 정리하면 유혈과 하혈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궁 부정출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려와 볼게요. 두통, 지루성 두피, 눈충혈, 코피, 구내염, 목 이물감, 손발은 손발땀, 아장통, 한포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화, 위열, 간화, 폐허열 같이 내부의 장기들의 열이 생기면 자궁출혈과 동시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부의 열들이 좀 더 심해지면 열이 혈분으로 들어가 혈열을 만들고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어혈도 만들어내요. 어혈은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덩어리 같은 건데요. 이것 때문에 출혈량이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출혈에는 혈열과 자궁의 어혈을 치료함과 동시에 지혈시키는 약재가 들어가요. 어혈을 풀어낼 때는 도인홍화, 대게, 단삼 같은 어혈약이 쓰이고요. 또 지혈시킬 때는 애역, 악효, 지효 이런 약재가 또 같이 쓰이죠.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허와 실을 봤을 때 실에 해당이 되고요. 허증도 있어요. 말 그대로 수렴시키는 기운이 떨어져서 걷어들이지 못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복이 보혈하면서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부정출혈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반복됐을 경우에는 혈허를 만들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만성피로나 빈혈을 만들 수도 있어서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체원장 너무 비과학적이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